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신성 델타 테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금요일날에 모처럼 10%, 11%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우리 급등한 이유는 딱히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으니, 급락 이후에는 당연히 반등, 급등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신성델타테크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매수, 이 수급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우리 외국인의 매수세가 31만 주 들어오고, 다음 날에 또 9만 주 가까이 들어오고, 이틀 연속 강하게 물량이 들어왔고, 또 우리 금요일 날에도 급등할 때 10만 주 정도의 외국인의 물량들. 자, 이 최근에 외국인의 물량이 크게 들어왔다. 바로 이 구간에서. 그러면 우리 이 외국인들은 왜 매수를 했을까요? 그러면 그죠? 우리 이 외국인들은 단기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길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들어온 물량도 있는데, 항상 우리 과거의 패턴을 보자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는 올라갔었다라는 과거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성델타테크 한번 과거의 사례를 가본다면, 자, 우리 지난 1월달, 2월달 정도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 주가가 급등했을 때 여기 하단에 보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있죠.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외국인의 매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다라는 거. 자, 우리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 구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다? 결국은 상승, 급등이 나왔었다라는 거. 우리 급등하면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래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 했지,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과 같이 우리 여기 그래프, 자, 여기 그래프 이렇게 보면 더 나오네요.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가 바로 주가가 그 이후로 올라갔었다. 지금도 우리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왔죠. 여기에서 앞으로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뚜렷하게 매수를 해준 주체, 지금의 상승,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거. 자, 우리 최근에 신성델타테크, 우리 LK99 논란, 특허. 자, 우리 특허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 보정을 했고, 우리 보정. 이 보정이 뭐다? 수정한 거예요, 수정. 내용을 수정을 했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 특허 관련돼서는 진행 중이다. 아시겠죠? 이 진행, 특허 관련해서는 진행 중이고, 최근에 우리 초전도체 관련해서 우리 권영환 교수가 LKK17에 관련된 이거 발표가 있었죠. 여기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초전도체가 맞냐 아니냐,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검증 여러분들 샘플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샘플. 이 샘플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샘플을 드릴 테니까 이것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검증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 검증. 이 검증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특별하게 검증이 됐다 안 됐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일단은 이 검증 관련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주가는 최근 기업 가치에 비해서 상당하게 빠졌다라는 이와 같은 기사도 있고, 일단은 이권 교수가 최근에 우리 발표를 하면서 검증 논란, 검증, 이 검증 관련된 소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주가는 또 다시 움직일 수가 있다. 일단은 이 샘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샘플을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샘플 제공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증, 아시겠죠? 이 검증 이슈가 나오면 또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 요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저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저만의 지표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조금 추가를 해볼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선이 위 아래로 검은색 선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여기 검은색 선이 위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 자, 우리 이 검은색 선에 주가가 오면은 제가 저점이다라고 했죠. 자, 보세요. 우리 최근에 급락 나왔을 때 검은색 선에 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상승으로 돌아섰다. 자, 우리 작년부터 작년에도 여기 검은색 선에 왔을 때가 저점. 이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했었던 상황이 상당히 많았고, 올해 마찬가지고 작년도 계속 이 구간에 왔을 때, 그죠? 여기 왔을 때가 저점 라인이었다라는 것은 지금 다 체크를 해봐도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계속 주가는 상승 반등이 나왔던 순간들, 그죠? 이 구간 여러분들 항상 주가가 빠졌을 때 저점이구나라를 확인해 볼수 있는 이거 기법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로 드릴 건데, 자, 요거 엔벨로프 매매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엔벨로프 매매 기법은 지금과 같은 상황 우리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가고, 바로 하락장이나 폭락장 같이 대내외 안체 발생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공포심을 이겨내야 돼요. 공포심을 이겨내고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고 반등 시 매도하는 거다라는 거. 결국은 공포심을 이겨내고 매수해야지 이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제가 다 자세하게 해놨고, 또 실전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우리 실전 매수는 엔벨로프 하단선에 왔을 때 매수 5% 추가 하락하면은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도는 기본적으로 10% 정도, 추가적으로는 20%, 30%의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께 요거 기법 자료 요거 보내드릴 거고, 이 기법 자료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0737491로 기법 선물이라고, 기법 선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구간에 왔을 때 정확하게 우리 저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다시 이 구간 오면은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은색 선에 왔을 때 1차, 또 추가적으로 빠지면 2차, 그죠? 1차, 2차. 결국 주가는 올라올 때 매도하면서 우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신성 델타 테크 말고 다른 종목에도 요거 다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 다른 종목들 몇개 요렇게 조금 올려 본다면, 자, 우리 최근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하이닉스도 정확하게 여기 검은색 선에 왔다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종목 보면 여기 두산 로보틱스도 그죠? 여기 검은색 선에 왔다가 올라가고 있고, 자, 에코프로 머티도 여기 검은색 선에 왔다가 이번에도 여기 왔다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자, 우리 에코프로 과거에 여기 검은색 선에서 정확하게 급등이 다 나왔었다라는 거.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 삼천당 제약 최근 주가가 급락했을 때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에 다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꼭 체크를 하고 추가 타이밍도 잡아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 기법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요거 자료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성 델타 테크 다시 넘어와서, 신성 델타 테크 우리 이 바닥 구간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주가가 급락했으면 급등이 나올 거다. 우리 여기에서 상승하기 위한 이 검증에 대한 이슈, 이 검증에 대한 것들이 나와주면서 뭔가 크게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왜? 우리 작년 8월 달에 아주 큰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 작년 8월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 똑같은 상황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증 논란, 여기서도 우리 검증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고, 한번 급등 나오면 또 우리 과거의 상황에 이렇게 큰 상승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신성전자 테크 현재 구간 주가는 급락에 따른 저점 바닥권 바닥 구간이다라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수 타점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자 우리 신성델타 테크는 요것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날수 있는 우리 선물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루함 속에서 빠르게 수익 날려면 단타 단기 단타가 최고다라고 우리 단기 단타 종목과 우리 급등 한방 크게 먹을 종목 우리 대왕고래 종목 대왕고래 종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상승 가능한 상승이 나올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단기 단타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인지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들었던 종목 가운데서 컨타 매트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 컨타 매트리스 우리 주가가 이렇게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다 여러분들 다 타점을 잡는 방법이 있다라고 요거 상한가 랠리가 멈출 때 우리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잡자마자 바로 30%의 큰 수익을 안겨주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는지 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영상 우리 컨타 매트릭스 우리 상한가 랠리가 멈추면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거 전략을 들었었는데 자 우리 실시간 전략이에요. 좋고 우리 오늘 같이 쏟아지면은 이거 타점을 줍니다. 아시겠죠? 이 타점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자 오후에 급격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간 우리 상한가 매매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우리 상한가 기법. 자 우리 상한가 기법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전날에 이 상한가가 무너지면서 우리 다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우리 이 상한가 밴드 라인 이 해당 가격권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은 자 우리 아침에도 살짝 내려왔다가 반등을 계속 주다가 오후에 한 차례 휘청거리고 있는데 자 우리 이 구간은 기회를 줍니다. 아시겠죠? 왜? 변동성이 오르락내리락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쏟아졌다가 또 반등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우리 지금 현재 18,000원 이하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은 타점을 준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 우리 17,500원까지 내려왔었죠. 자 우리 지금 17,500원 지금 17,900원 18,000원 요 라인에 우리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지금처럼 우리 라이브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 주가가 이렇게 휘청거렸을 때이 구간에 라이브 전략으로 타이밍을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전략,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 7491, 신성 라이브, 신성 라이브라고 또는 신성 시간이라고, 신성 실시간,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와 같은 타이밍 함께 우리 공략 의견을 드리고 우리 이때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한가 기법, 상한가 밴드 라인에 왔을 때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 타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고 다음 날에도 이 구간에서 기회 주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바로 우리 이 상한가 밴드 라인,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이 타점들 우리 라이브뿐만 아니고 문자로도 다 함께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8월 7일 날, 8월 8일 날, 아까 말씀드리고, 라이브 전략들이 있던 가격, 다음 날에도 또, 이렇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매도 함께 전략을 드려요. 5073에 7491로 신성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결국 우리 여기에서 바로 하루아침에 10%, 30%까지도 가는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단기 단타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신성 델타 테크가 너무나도 지지부진할 때 이렇게 딴 데서도 수익 내고 딴 데서 수익 내고 다시 컴백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단타 종목들, 우리 단기 프로젝트 그리고 한방 크게 먹을 우리 월급 프로젝트 말고 한방 크게 먹을 히든 종목 대왕고래. 자, 우리 히든고래, 대왕고래 종목도 한번 살펴봐 볼게요. 자, 우리 대왕고래 매집주 히든 종목인데, 우리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봐야 된다, 대왕고래. 우리 이 매집주 5배나 500%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대왕고래 어떠한 건지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자, 우리 대왕고래 이번 8월 말에 우리 또 다시 주관사 입찰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 자, 우리 대왕고래는 지난 6월에 발표가 됐고 계속해서 12월에 시추 목표로 내년까지도 일정이 계속해서 잡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 최근에는 또 대왕고래에서 35억 배럴이 존재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 90%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우리 시추 물리검증 계약도 최근에 단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대왕고래, 결국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된다. 아시겠죠? 우리 이와 같은 일정 계속 아시겠죠? 내년까지 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도 관련주들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대왕고래 종목들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우리 하성밸브. 하성밸브 주가 보세요. 우리 지난번 대왕고래 이슈가 나오고 바로 급등. 조정 주고 최근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거 아직까지 더 상승한다. 이거 주가 더 올라갑니다. 우리 후발주 아시겠죠? 후발주 미리미리 선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대왕고래 히든 종목 후속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 이렇게 좀 해드리면서 우리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 때가 기회였고, 지금 주가 보세요. 이렇게 눌러줄 때요 구간에서 기회 주고 지금 주가가 상승.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렇게는 올라왔다가 최근에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저번에가 1번이었다면 이번에는 2번. 두 번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요거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073, 7491, 신성 히든이라고 신성 히든 요렇게 남겨주시면 요거 함께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화성밸브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요러한 주가의 위치다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주들도 자료 함께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확산 재유행 관련주 자료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는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손소독, 그리고 치료제 등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투자는 어떻게 신규 매수 타점과 추가 매수 또는 목표가까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코로나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우리 4명 중한 명이 코로나다라는 소식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직장 동료 또는 친인척에서도 하나둘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외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 이렇게 휴가지에서도 우리 사고 있다. 바로 자가 진단 키트. 편의점에 요즘 자가 진단 키트가 동일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자가 진단 키트. 다들 한 번쯤은 코 쑤셔보면서 아팠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휴마시스에서 만든 거죠. 휴마시스 주가가 요즘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올림픽 선수들도 40명 코로나가 걸렸고, 자, 우리 지금 현재 대유행 목전이다. 치료제가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달새 5배나 급증. 8월, 9월 6차 대유행 예고. 이와 같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 8월 셋째 주, 넷째 주가 정점이 될 거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자, 우리 백신 접종도 필요하고, 입원 환자가 이렇게 늘고 있다. 자, 우리 이 휴마시스 계속해서 그림에서 나오고 있듯이, 이 자가 진단 키트, 그저 병원 갈 필요 없이,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시장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트 한번 볼까요? 이 휴마시스예요. 휴마시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미리미리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자료가 있어요. 지난 우리 8월 2일 금요일 날, 자, 우리 주말 앞두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 미리미리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다. 우리 100일의 한자도 넘어서고 있고, 여기 보면 랩지노믹스, 우리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리 19 환자, 코로나19 환자 급증하고 있다. 전염병
관리 비상 이와 같은 소식들을 제가 8월 1일 날에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주말 앞두고 8월 1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 앞두고 우리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를 드렸고 그리고 이 타점도 함께 잡아드렸어요. 자, 여기 텔레그램 여러분들 무료로 다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텔레그램이라고 남겨주시면 이쪽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러한 상황들 미리미리 준비하자. 다 여러분들께 문자도 보내드렸어요. 자, 우리 지난 8월 1일 날 휴바시스, 그죠? 랩지노믹스, 아까 여기 다 올려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여기 텔레그램 방에. 그리고 8월 5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월요일 날 시장이 폭락을 했죠. 이때도 휴마시스 1600원대, 랩지노믹스도 2600원대 여러분들께 매수하자라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고, 그때가 이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폭락했을 때.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순간들 미리 미리 여러분들께 준비하자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랩지노믹스도 주가가 보세요. 이 구간에 준비를 해서 지금과 같이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종목 함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텔레그램 초자와 더불어서 문자 이렇게 다 함께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관련주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 이거 자료도 보내드려요. 우리 코로나 확산 재유행 관련주 자 우리 진단 키트 바로 우리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마스크 우리 이제 또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또 우리 치료제 품귀 현상 소독제 결국 순환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미리미리 준비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금요일날 이번 주 내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 관련주 자료 여기 기업 소개부터 매수 타점들 매도 타점들 우리 대응 전략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자료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 7491 이쪽으로 코로나 자료 코로나 자료 요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우리 코로나 분석 자료 관련주들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우리 텔레그램 방 여기에서 미리미리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투자 전략 여기에 다양하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 자, 요 텔레그램 입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상단의 번호로 텔레그램이라고 남겨주시면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고 우리 타점, 이 타점 함께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